플레이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원래 프레임 표시를 해놨는데 안 보여. 더보기 설정 화면 응? 활성화. 아 이런 진짜. 또 껐다 켜? 거참 한번 보기 더럽게 힘드네. 이 프레임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인게임 프레임 표시하는 법 없나? 너무 안 보이는데? 스팀 오버레이를 키면은 오리진에도 적용되나?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를 키자. 이러면 되지 않을까? 게임 종료도 맘대로 안 되는 갓게임이잖아, 완전히. 43프레임. 게임 키는데? 저기요? 오른쪽, 왼쪽 상단에 좀 보이시나요? 글자? 저 흰색 바탕에 프레임이 표시되고 있는데, 원래 흰색 배경에 프레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K 모니터라 그런가 지금 제대로 표시가 안 되네요. 오리진 옵션에서 킨 건데. 와, 광원! 와! 와, 광원! 와, 레이트레싱! 와, RTS! 그래픽카드 나온 지가 한 어인 2, 3개월이 된것 같은데. 이제서야 나오네. 18프레임! 와, 인게임도 아닌데 18프레임! 와, 개똥게임! 와, 4K! 그렇게 니들이 말하던. 근데 이거 울트라 옵션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옵션 좀 낮추면은 될라나? 이거 뭐 게임 하라는 거니? 대기 화면에서 이러는데. 싱글 플레이어. 조국의 부르. 대충 할게요. 난이도 상관없잖아요. 나중에 다시 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잖아? 게임의 내용이 아니잖아? 일단 영상이 나오는 로딩 화면은 30프레임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인게임 영상들은 30프레임, 24프레임으로 제작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얘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게, 아니 4K에서 레이트레이싱을 못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 하다못해 WQHD에서라도 좀 쓰게 해줘야지. 4K는 뭐 일반적인 모니터가 아니라고 치도, 요즘에 보급형 게이밍 모니터가 WQHD인데 25x1440, 어? 아, 2560인가요? 25x1440 144Hz. 와, 이건 영상인 것 같네요. 일단은 그래픽카드 뒤질라 그러는데 굉음을 지르고 있는데 지금 오랜만에 비행기 이루겠다. 얘좀 체했네요. 예, 디아블로2나 롱맨2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배틀필드5 키니까 깜짝 놀랬다. 우리 집 그래픽카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뿌앙거리고 있어요. 뿌앙 하면서. I have to tell you now. 그 오질락에 작살난다는 레이트레이싱 구경이나 해봅시다. 근데 이게 인게임에 오프랑 온이랑 비교를 해주고 프레임을 비교하고 싶은데, 온오프를 하면은 게임을 껐다 켜야 된다는 그런 아주 훌륭한 게임이라 그냥 온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30이 고정인 것 같고 인게임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저기 인트로 영상인가? 제가 잘못 눌렀나요?
That future must be chosen, nurtured, guided. It must be driven with conviction. 그렇지. 온오프 비교는 유튜브 형님들이 해줄 거야. 그냥 우리는 우리 거 확인하는 것만. 내가 가볍게 녹화해서 유튜브에 가볍게 올리도록 할게요. 자막도 없이. 솔직히 썸네일 만들면 개오질 것 같긴 한데. 4K 레이트레이싱 한 자릿수 프레임 싫어하냐? 하면서 막 황회장 싫어하냐? 어그로 갑. 일단 정지된 화면은 60프레임이 나오는데, 근데 레이트레이싱을 키면 강제로 FHD로 낮아지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오우 야 뭐야 깜짝아. 예 깎이기 시작했어요. 48 57 49 45 31 41 39 37 30은 방어되나? 10짜리는 아니야? 잠깐만 나 옵션 맞아? 이럴 리가 없는데? 나 한 자리 숫자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되는걸? 35 콘솔 한다는 느낌을 하면은 아 비켜 와 불 어 죽는다 잠깐 불구경하다 죽는다 어 우리 불 봐야 돼. 불과 함께 해야 된다고. 뭐가 달라진겨? 야 근데 39면 생각보다 양호한데? 나 진짜 개박살 날 줄 알았는데 뭐지? 올 우롭 놓고 30 37이면 옵션 타협 좀 보면 60 뽑을 수도 있겠는데? 해상도에 따른 프레임 저하 거의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물론 60프레임 방어를 원했지만 그는 뭐 있을 수는 없을 일이라고 당연히 누구나 다 1세대에서는 해결될 수 없을 거다 2세대 3세대에서나 해결될 거다 라고 말을 다들 해왔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어. 근데 이 정도면 준수한데? 이건 슬로우 모션이고요. 프레임이 깎여서 렉이 걸린 건 아니고. 우와 대포 우와 레이트레싱! 우와! 우와! 너무 밝아서 더 이상 화면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25프레임. 그래픽카드 팔으라고요? 무슨 망언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확실히 쩌는 것 같기도 하고 53프레임 나와. 옵션 타협하면 60프레임 뽑을 수 있겠는데? 아니 나는 깔 영상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버리는데 이거? 키고 해도 되겠는데요? 멀티할 때는 영향이 엄청 크겠죠. 38프레임을 어떻게 FPS 게임을 해. 240Hz 뽑아낸다고 240프레임 막 제한 해제해가지고 하는 게임들인데 요즘에 FPS 하시는 분들은 그죠? 네 저처럼 눈으로 호강할 사람들 네 FPS 실력은 안되고 눈으로 그냥 구경할 사람들은 킬법한데요. 어, 야 저 보이냐? 그렇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기다려봐. 뭐 아군 탱크를 터트리는 방법도 있죠. 안 터지네요? 목이 튼튼해. 야, 씨, 그림자 오시네. 호프 아니요, 1달러 감사합니다.
야 이거 시야 이거 못 돌려? 좀 더 진한 불 없나? 시야를 못 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왼쪽에 탱크 상단에 막 이렇게 약간 반사되는 게 빛과 관련된 그런 건가? 불이 반사되는 건가? 약간 저 이렇게 불그스름해지잖아요. 저기 뚜껑 여는 쪽에. 레이스트레이싱 켜진 거 맞냐? 켜졌는데? 최고로 켜졌어. 옵션 최고로 켜졌는데? 해상도 크기는 건드리면 안 돼서. 뭐지? 이게 너프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하더니 진짜 너프 때려가지고. 왜 너프를 먹었는가? 뭐 향간에 들리는 루머예요, 루머.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워낙 고기술을 요구해가지고 프레임을 진짜 오지게 깎아쳐먹어서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대로는 출시할 수 없다 하면서 좀 너프를 좀 많이 했다던데. 아니은 1달러 감사합니다. 탱크에 기름칠이 안 돼서. 아 이거 그거 봐야 되는데 스타워즈 그 갑옷 그 제다이 그 갑옷 그거 봐야 되는데. 하지마. 나 모르겠어 잘. 내 눈에 반사되는 거 아닐까? 내 안경에. 와 22프레임. 와 26프레임. 저격총이야 이거? 아니 나 저격 못쓰는데 저격총을 주고 자빠졌어. 낱낱이 드러나는 마골 FPS 실력 오졌죠? 맞아. 좀 아우 씨, 야 이거 불편해. 저기요, 형 잠깐만 서봐봐. 아우 진짜 뭐야. 전투기요? 제가 조종사 쏴드림. 어. Total war brought death. It wasn't just about the soldiers in the front. This time, the crosshairs found the workers in the assembly line. They found the commuters on the train, and they found the children in the schools. 레이트레이싱 과연 켜져 있는 게 맞는가? 우리는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 비행기 조종 못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 야 장비 조작하는 법은 알려줘. W로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야. 나 장비 안 타는 사람인데 배틀필드 하면 잘하는 거? 죽는 거 잘해. 같이 가 얘들아. 이게 초속도 최대야 이거? 너무 느린데? 쟤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기만 하니까 끝났어. 넌 튜토리얼이 이래?
설마 저거 다 잡아야 돼? 오오오오오오 발사! 야 이거 어차피 다 죽는 엔딩이야 보니까 어차피 죽는 엔딩입니다 저 못 잡으나 잡으나 어 잠깐만! 그래도 혼자 죽는 건 아니지? 아 야! 아 비행기 못 조정 못한단 말이야 나 오오오오 영상 보면 막 다 잡던데 어 뒤잡고 막 나는 난 내가 잡히겠네 나 좀 죽여줘! 야! 같이 가! 비행기 조정 안 해봤단 말이야 뒤에만 탈 줄 알고 앞에 타본 적이 없는데 어 됐다 오 다행이다 추락하는 내 비행기 죽어주세요 그냥 조종하기 싫어요 아이씨 내 꽁무니 하나 있어? 몰라 그냥 니들 알아서 해 난 몰라 난 모르는 일 몰라 니들 알아서 해주세요 저 몰라요 내 뒤 하나 있다며 잡아줘 왜 못 잡는 거야 아 이거 튜토리얼 좀 끝내줬으면 좋겠네 장비 꼭 타야 돼? 못 타고 그럴 수 있잖아 면허도 이전 보통 있는데 어? 비행기 면허증이 없어요 저 저 자동차는 모를 줄 아는데 비행기는 안 된다고요 아, 이거 왜 타지도 못하는 애를 태워가지고 이거 이래서 야 군대가 안 돼, 이래서 못한다니까요, 그냥 아니, 나 처음부터 못한다 그랬잖아요 야! 저리로 가? 내 6시 방향이 저기야? 몰라, 나 죽여줘 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미할 뻔했어요 후, 내 비행기 추락한다 안녕 잘가 내 캐릭터의 누나를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야, 22프레임 나온다. 풀숲에 불 많으니까. 전투지역으로 돌아가라는데? 불구경 좀 하려고 했더니 구경도 마음대로 못해요? 야, 심지어 늪이야! 아. 야, 구경도 마음대로 못해! 게임이 무슨! 뭘 봐야 되는 거야? 내 누나를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1인칭 게임이라 얘네가 강조했던 게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체감을 못하고 있지? 프레임만 오지게 낮아지고 바닥? 이거? 바퀴 지나간 자국? 뭐야? 내 모습인데? 좀 더 진행하면 아 저기였어 이거? 어! 7프레임! 7프레임 Man's unworthiest creation. What led it back to us? Does a hidden hand guide it? 여기 말하는 건가? 얘 이 탱크가 터질 때? 이 탱크가 터질 때 진흙? 방금? 방금 팍 터질 때 진흙? 근데 우리가 저런 거 보려고 상 저런 거 보려고 하진 않잖아요. 한 놈은 데려갔다. 레이트레싱, 레이트레싱, 4K 레이트레싱 답도 없고.
beginnings, endings, in between one and the other, between first and last, always searching, sometimes finding brothers, sons and daughters, mothers and fathers. We have no world without them. 옵션을 다 내려볼까? 올 울트라 옵션을 전부 다 최하로 바꾸면 그래도 좀 레이트레이싱 기능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레이트레이싱 기능만 놔두고 나머지 옵션을 다 최하로 넣으면. 나도 광원이랑 별로 나는 관심이 없어서 광원은 16,500원 날렸네요. 저기는 안녕 잘가 16,500원 키자 한 판 사먹을 수 있을 돈이었는데 KT 멤버십 쓰면은 라지 한 판인데 이거 화질 좋게 보는 거요? 자,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이거 영상 무편집으로. 난 솔직히 체감 잘 모르겠다. 둔한가 봐요. 써보질 않은 기능이라 신기술의 놀라움을